2012년 데이브 크루파는 얼마 전 오랜 시간 함께 보내온 여자친구 에이미 플로라와 헤어지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로 이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엔 데이트 앱을 통해 다른 여성들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정비공으로 일하던 그는 가을 SUV를 수리하기 위해 찾아온 여성을 보고 뭔가 감정을 느꼈지만 직장이라 대시 한번 못하고 그녀를 보내야만 했죠. 그런데 몇 주 후 데이트 사이트를 둘러보던 데이브는 맙소사 그녀를 보게 됩니다. 이건 운명이다, 기회다라고 생각한 그는 그녀에게 바로 연락을 취했고 그녀의 이름이 캐리 파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녀가 차를 찾으러 정비소에 왔을 때 그녀에게 번호를 받은 뒤 저녁 식사까지 약속을 잡았습니다. 호감을 가진 것은 데이브뿐만이 아니었죠. 두 번째 데이트 날 데이브는 캐리를 집으로 초대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캐리는 한 가지 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데이브 역시 그런 관계를 선호했기에 그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2012년 11월 초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캐리는 데이브에게 자신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맡았는데 본인 집까지 가는 데만 1시간씩 걸리니 며칠 동안만 당신 집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그녀와 잠깐의 동거가 시작되었죠. 2012년 11월 13일 아침 그는 출근한다며 캐리에게 굿모닝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데이브는 캐리로부터 다소 이상한 문자를 받습니다. 함께 이사를 하고 싶어 라는 문자였습니다. 데이브는 어리둥절하며 거절하는 문자를 보냈고 바로 욕설이 포함된 좋아, 난 다시는 널 보고 싶지 않아, 난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어, 나는 네가 미워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캐리는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캐리로부터 나는 당신이 싫어,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넌 끔찍한 사람이야 라는 문자를 연속으로 받습니다. 데이브는 아, 그녀랑 헤어졌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작이었죠. 이후 많은 시간 동안 위협적인 문자와 이메일을 받거나 집안에 자신이 들어왔던 흔적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캐리는 데이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이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1월 초쯤에는 자신의 엄마와 아들에게 데이브라는 남자와 며칠을 함께 보낼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었는데 얼마 뒤 보내온 메시지에는 나는 직장을 관두고 캔자스로 이사 간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긴 했지만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뒤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난 전화를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돌아왔죠. 연락이 안 되니 걱정만 하다 그녀의 이복 형제 결혼식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날 만나면 이야기해봐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캐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리 엄마는 포타와타미의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지만 경찰 측은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며 양극성 장애를 가진 이가 약 복용을 중단하면 생각지 못한 행동들을 보이고 난다고 가족에게 설명했죠. 가족들이 그녀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데이브는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널 고통스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우리는 함께야 데이브. 내가 네 전 여친을 납치했어 라거나 그녀의 집 근처로 이사할 거야 라며 협박을 일삼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브의 전 여자친구 셰나 골라르 역시 캐리로부터 괴롭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문자와 이메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들을 받았으며 어느 날은 차고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데이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차고 안에는 욕설이 적혀 있었죠. 2012년 11월 셰나는 이것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13년 1월 밤 데이브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고 있었죠. 응? 주차장
중에 어디선가 봤던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곧 이 차가 캐리의 차량이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을 수색하지만 안에서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만 민트 용기에서 지문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 지문은 FBI 데이터베이스에 돌렸음에도 누구의 것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 8월 17일 데이브의 전 여자친구인 시에나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뱀이 모두 죽었다고 알렸죠.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소방당국은 방화라고 판단했고 시에나는 범인이 캐리 파버로 의심된다고 알렸습니다. 이때 잠깐 데이브와 시에나가 다시 사귀게 됩니다. 짧은 만남이었기에 얼마 뒤 헤어졌습니다. 데이브는 캐리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번호를 바꾸고 2015년에는 아이오와주 카운실 블러프스로 이사하기까지 합니다. 그랬음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은 멈추지 않았죠. 한편 포타와타미의 경찰서의 형사 라이언 에비스와 짐 도티가 캐리의 실종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그녀의 통장 기록에서 돈을 인출한 현황이 없는 것을 보며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누구도 그녀를 보거나 목소리조차 듣지 못했죠. 가장 이상한 점은 바로 시에나 골라라였는데 이전에는 두 사람이 전혀 접점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괴롭힘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랬기에 형사들은 시에나에게 뭔가 있다는 직감을 받게 됩니다. 2015년 12월 4일 시에나 골라라가 포트와타미의 경찰서로 데이브의 전 여자친구 에이미 플로라에 대해 고소를 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혀왔던 게 캐리인 줄 알았으나 사실 캐리로 변장한 에이미 플로라인 것 같다고 전했죠. 12월 5일, 9.11에 카운실 블러프스 빅레이크 파크에서 걸어가다 다리에 총을 맞았다는 시에나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녀에게 범인을 봤냐라고 물었지만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에이미 플로라 같다고 말을 바꿉니다. 에비스 형사는 그런 그녀를 보고 그녀 스스로가 총을 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들은 그녀의 휴대폰 주소에 대해 그녀에게 동의를 얻은 뒤 휴대폰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메일 주소 20개에서 30개를 만든 것을 발견했으며 이 메일 주소들 대부분 캐리 파버의 이름이 조금씩 변형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메시지를 예약해서 보낼 수 있는 앱을 깔아둔 건 역시 발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데이브의 옆에 앉아있을 때도 캐리로부터 문자를 받을 수 있었겠죠.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녀는 에이미 플로라를 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형사들은 시에나로부터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 계획을 짰고 그녀가 에이미 플로라에게 연락해 캐리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말해보라 요청합니다. 형사들은 당연히 에이미가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에나라면 분명 본인이 에이미 플로라인 척 답변을 해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에이미 플로라에게서 답을 받습니다. 세네 번 찌르고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 라는 이메일이었죠. 시에나는 이 메일을 받았음에도 형사들이 그녀를 체포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고 형사들은 증거가 더 있어야 한다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음 메일에서 캐리가 자신의 차에서 칼에 찔려 사망했다 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은 그것을 토대로 캐리의 차량이 범죄 현장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녀의 차를 수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많은 수색을 했던 차량이었기에 이번엔 조수석의 커버를 벗겨냈고 그곳에서 캐리의 혈흔으로 추정되는 자국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캐리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시에나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수집한 증거, 그녀의 집으로 나온 IP 주소, 가짜 에이미 플로라 자백 이메일이 검사에게 넘겨졌습니다. 2016년 12월 22일 시에나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2017년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결정타가 없었기에 한방이 필요했던 상태였는데
데이브가 그녀에게 SD카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경찰은 휴대폰에서 그것을 찾아내 이미 삭제되어 있는 사진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문신이 새겨져 있는 발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캐리가 새겼던 문신과 똑같은 문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셰나의 변호사는 모든 것은 정황 증거다. 캐리를 발견한 것도 아니지 않냐? 라고 주장했으나 새로 발견한 사진 덕분에 2017년 판사는 셰나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녀의 동기는 질투심이라고 합니다. 데이브의 사랑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고 실제로 중간에 잠깐 다시 사귀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캐리는 물론 자신의 반려동물들까지도 했죠.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어쩌면 에이미 역시 범행 대상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그렇지만 이런 걸 보면 현실은 영화보다 더 잔혹하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캐리의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만큼 행복한 시간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캐리 파버, 부디 그녀가 모든 것을 잊고 지금 있는 그곳에선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